봄아. MG는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고 좋은데요. 단 하나 흠이 있어요. 뭐냐면 브랜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런지 잘 가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매우 매우 아쉽다는 거. 자, 유병자도 감액 없는 암 주유출비, 그 다음에 MG 355 남자, 유병장수, 100세 만기 질병무장의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좀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5월의 핵심 이슈는 355 남자도 보험료가, MG가 정말 저렴해요. MG가 정말 저렴한데 보험료가 저렴한데 과연 보험금 잘 나올까? 소형회사인데 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죠. 암 주유출비 유병자도 감액 없이 5년간 6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질병무장의 100세까지 비싸서 80세로 가능합니다. 효도플랜도 75세까지 질병수술비와 골절진단비 포함해서 이 가격, 아버지 어머니 보험료도 5만원대, 355 남자 암진단비 더 이상 말이 없이 정말 저렴해요. MG는 75,000원, 타사 봐보세요.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물론 오텐테이나 하나 시그니처에 10년 고지형, 10년 10평 이런 걸로 고지하며 6형이죠. 오히려 MG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겠죠. 네. 암 주유치료비 유병자도 감액 없이 5년간 6억. 그래서 원더풀 그래서 MG 조화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폭넓은 보장 범위, 다빈치 로봇, 중입자, 신의료기술도 보장이 되고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 암 주유치료비 추천 플랜이에요. 암 주유치료비는 1년간 곱하기 5년 5억 되고 보장이 되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네. 지금 KB만 10년으로 이번 달 신상품이 나왔다는 거. 두 번째는 통합형. 암치료만 받아도, 암치료나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받아도 일단은 5년간 진단비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통합형 전이암진단비. 요즘에 통합형 전이암진단비가 대세인 것 같아요. 오늘 KB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메르치도 나오고 그냥 다 나왔습니다. 결론은. 자, 대표적인 전이 부위죠. 림프절, 간폐, 뇌뼈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모두 다른 그룹 최대 9번까지 그리고 MG는 원바람이 갑상선일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MG 약관은 원바람이 단서조항 없이 관련 문구 없이 A사 약관의 원바람이 소외감인 경우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도착지지 출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5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네, 100세 만기 질병무장에, 야, 100세 만기 질병무장에 보험료 비싸지 않을까요? 참 좋은데 보험료 때문에 엄두가 안 나요. 2030 MG세대, 네, 남녀 20대 보험료 5천만원 기준 때 22,000원. 에게게 정말 저렴하다. 여자는 19,000원이면 정말 저렴해요. 1억이면 어떻게 해줘? 곱하기 2. 그러면 38,000원, 44,000원. 이것도 저렴한 편입니다. 암, 뇌혈관 허혈성, 양성 뇌종양 7대 납입면제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거. 입원 치료, 일당 20만원, 40만원 가능하고요. 허리 디스크 수술, 종합병원 12 입원해도 36만원, 질병 입원 수술비 10만원. 그래서 120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폐암으로 수술 후 종합병원 14 입원해도 42만원, 420만원 가능하고요. 운동하다 정갑이 골절로 수술했을 때 3,900만원. 네, 근데 여기서 보면 1,770원. 그래서 보장금액은 250만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인공관절 1,600만원 플랜도 되고요. 상해 질병 상관없이 인공관절 완벽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55, 50대는 2만원, 60대는 47,000원, 335도 50대는 23,000원, 60대는 56,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MG 효도플랜이죠.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월 보험료 5만원대로 저렴하게 효도플랜으로, 75세 아버지인 경우 3만원대, 어머님은 26,000원, 질병수술비 80만원, 골절수술비 60만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6,100만원. 근데 효도 플랜이 한데 일단은 병력을 보긴 보지만 정말 심각한 질병만 아니면 프리패스. 그래서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질병 수술비, 네,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표적 치료, 카티, 방사선, 네, 이 모두 되고요. 항암 호르몬 약물 허가 치료비 100만원, 그다음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중증도
이상 만성 심부전 이것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간병인 사용일 당 두 가지 형태로 선택이 넓었어요. 간병인 사용일 당 요양병원 제외와 요양병원이 간병인 사용일 당 요양 한방 의원 제외, 간병인 사용일 당 요양병원 제외, 네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일 당 요양병원 한마병원 의뢰. 그래서 MG 간병인 사용일 당 왜 특별한가? 중복 가입이 되고요. 업계 누적 30만원 3달간 근데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MG는 다르다. 기존의 실손보험 80세 만기였습니다. 동일하게 80세 만기 전환. 아닙니다. MG 전환 실손은 전환 시에는 100세 만기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 실손 한도가 1000만 있습니다. 전환 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MG 전환 실손은 전환 시에 한도를 최대 5000원 상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 질병과 상해로 증거는 없네요. 전환이 불가한가요? 예, 아닙니다. 50대에 상품에 따로 가입된 실손보험에 전환 시 한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